아시아경제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예요. 한국인은 싸다며 우르르 몰려가서 중 쇼핑몰에서 8천억 결제했다고 그런 기사입니다. 싸다면 한국인들은 아주 뭐 중국산은 싼 맛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질이 좀 품질이 낮아서 금방 버리게 되니까 그게 싼 게 아니죠.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가 초저가를 무기로 한국 시장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이용자 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1인당 거래액은 하위권에서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앱 리테일 분석 서비스와 와이즈 앱 리테일 굿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알리익스프레스는 결제 추정 금액 8,196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3,101억 원 대비 164%가 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막 늘고 있네요. 164%가 늘었으면 배보다도 더 한 배 반 164%니까.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상륙한 테무의 1분기 결제 추정 금액은 911억 원이고 월간으로는 지난해 8월 10억 원에서 지난 3월에는 463억 원으로 453% 급증했다. 453% 급증했다는 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뛰고 있다는 소리죠. 성장이. 성장률이 453%면 대단한 거죠. 1분기 기준 국내 업체 결제 추정 금액을 보면 쿠팡이 12조 7,034억 가장 많았고 신세계 그룹 계열이 이커머스 플랫폼인 G마켓 옥션 포함 3조 5,548억 원 뒤를 이었습니다. 후순위는 11번가가 2조 631억 원과 티몬이 1조 8,435억 원, 위메토가 7,736억 원 등입니다. 결제 추정 금액만 놓고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비교 대상 국내 이커머스 중화물 가운데 쿠팡, 지마켓 11번가, 티몬에 이어서 4위권을 형성하고 테몬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는 벌써 그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벌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성장 속도네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초저가를 무기로 많은 한국 소비자의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상대적으로 거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중국산이 싸니까 덤볐겠지만은 또 그게 또 품질 면에서는 자주 고장이 난다든지 또는 품질이 좋지 않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좀 후회하게 되죠. 그게 나의 코멘트로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다 보면은 중국 제품이 많이 오는데 싼 만큼 품질이 좋지 않고 견고하지 않고 부실해서 버리게 되더라고요. 뭐 농기구 같은 것도 뭐 60만 원씩 뭐 그렇게 그게 싼 값은 아닌데 그거 그냥 뭐 1년도 안 됐는데 그냥 망가지니까 그게 6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중국산이 저렴하다고 해서 구입해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버릴 때는 결코 싼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국산도 싼 값보다는 품질을 높이고 끝마무리를 잘해야 할 때요. 개인적으로 이제 인터넷 기촌에서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것들을 보면은 제조 국가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요. 값싸고 뭐 괜찮다 싶어서 샀는데 도착한 거 보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 그런데 이제 값싼 거대보다는 이제 다시 국내 제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그래서 중국 제품을 지금 값싼 맛에 한국 사람이 많이 몰려서 중국 제품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한국에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제품의 견고성이나 질도 좀 높이면 한국에 더욱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 되지 않을까. 값싸고 제품까지 좋다면 중국산 뭐 안 쓸 이유가 없죠. 오늘 아시아 경제 2024년도 4월 21일자 기사. 한국인들 싸다며 우르르 몰려가더니 중 쇼핑몰에서 8천억 결제
했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